베트남 남부 빈지옹성에서 자신의 자식까지 판 비정한 신생아 매매단이 검거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빈지옹성 공안국은 자신의 자식을 판 여성 N 29살을 조력책 및 판매책 등 총 8명을 체포해 16세 미만 거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식을 판 것으로 의심되는 부모 16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잘로 등 SNS에서 아기 입양이라고 버젓이 광고하면서 빈정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도 신생아 매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부인과 병원을 돌며 주로 미혼모와 같이 자녀 양육을 원치 않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입양을 유도하고 보통 2천에서 3천만 동, 805에서 1208달러를 부모에게 건네고 불임 부부 등의 아기를 입양하도록 해 최대 6천만 동, 2,416달러에 판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한 신생아의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입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또 임산부가 매매에 동의하면 출산일까지 기다렸다가 조력자들의 집에서 아기를 낳게 하고 입양식까지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공안 조사에서 지난 8개월여 동안 최소 31명의 신생아가 이런 식으로 거래됐으며 이 중 자식을 판 부모 7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N씨는 자신의 자식을 판 이후 매매단에 본격 가담해 주도적으로 활동했으며 다른 한 명의 조력자도 자신의 자식을 판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안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베트남 법률상 16세 미만 아동을 거래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